네, 귀한 손님을 두 분 모셨습니다. 야마하 기타 챌린지 우승자 기타리스트 진영철 씨와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함께했던 원조 유튜브 스타 펀투 임정현 씨 함께 모시고 기타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인사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자 오늘은 네, 형철 씨부터 자기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하고.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타 치는 기타리스트 진영철이라고 합니다. 네. 형철 씨는 이제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좀 먼저 해드릴게요. 야마하 기타 챌린지가 얼마 전에 있었죠. 야마하에서 이제 코로나 시국에 뭐 많은 연주자분들이 뭐 대회 활동도 못하고 공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진짜 뭔가 막 이 넘치는 어떤 에너지와 열정을 주체할 수 없는 이 와중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축제 같은 그런 컴피티션을 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편곡을 또 직접 하시잖아요. 예. 정현 씨가 직접 편곡하신 그 마이클 잭슨의 블랙 오어 화이트 네. 그 버전에다가 MR 위에다가 직접 연주를 해가지고 영상을 네. 보내면은 그걸로 이제 네. 예, 그렇죠, 심사가 그렇죠. 진행되는 그런 야마하 기타 챌린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거기서 어우 그렇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우승을 하신 기타리스트 진영철님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영철 밴드 네. 네, 하고 계시죠. 진영철 밴드가 이제 장르는 퓨전 락. 네. 그리고 다섯 곡짜리 EP 앨범 발매를 하셨고 내년에 네, 이제 정규 앨범 발매 예정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반평생을 기타를 연주해온 네, 중견 기타리스트로서 반평생을 해보셨죠. 몇 년을 쳤는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뭐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네 그쵸. 반평생 기타 연주를 해오신 진영철 밴드. 또 본인 이름을 걸고 있는 밴드뿐만이 아니고 신한테와 레게소울이라는 네, 레게 밴드를 또 하고 계시는데 네. 일주일 전에 정규 앨범을 발매를 해서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평소 같았으면 정규 앨범 발매하고 뭐 쇼케이스에 공연에 엄청 뭔가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그렇죠. 못 그러셔서 좀 아쉽겠네요. 이시국이라서 네, 그러겠네요. 아쉽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뭔가 컴피티션 같은 데서 우승하고 막 이런 게 기타리스트한테 어쨌든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남는 경력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연주 활동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정현 씨하고 두 분이서 같이 멋진 협연을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야마하 기타 챌린지 영상 보면은 그 잭 타마락과 그리고 저희 리뷰에도 몇 번 참여해 주셨던 우리 제인님, 우리 기타리스트 양재인 씨와 그리고 정현 씨가 함께 세 분이서 연주하신 영상을 봤는데. 일단 뭐 연주력도 연주력인데 그 믹스와 어떤 그 편집과 이 영상미가 굉장히 좋아서 공을 많이 엄청 네, 홀린 듯이 봤거든요. 아, 정말 아, 재밌게 봤습니다. 그거 고 노래를 오늘 두 분이서 해주실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현 씨 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14년 전에 캐논 영상에 대한 얘기만 했었는데 네. 뭐 그 얘기가 사실 제일 재밌는 얘기잖아요. 또. 네. 그래서 그게 예전에 재밌는 거는 펀투 채널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그냥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그 관심이 있는 분이었으면 제목을 그렇게 안 올렸겠지. 뭐 무슨 뭐 캐논 락 뭐 무슨 뭐 기타 버전 뭐 이렇게 하고 올렸을 텐데 소문자로 네. 기타 이렇게 기타. 하고 올렸어. 그냥 썸네일 아무것도 없이 모자 쓰고 네. 근데 그 영상이 좀 나름대로 그때 당시엔 충격적인 영상미가 있었던 건 예. 후광이 아 그렇죠 그죠 아, 네. 그게 그 영상의 백미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후광이 예. 그게 9,300만이 나왔는데 그 조회수를 가져가신 분은 누군지 모르는 분이다. 네, 아. 미스테리합니다. 그리고 그 캐논락을 찾아보면 정말 많은 똑같은 영상이 있는데 몇백만 조회수인 영상이 정말 여러 개가 있어요.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이 조회수가 사실 다 합쳐놓고 나면은 거의 뭐 몇억 뷰는 될 것이다. 천세집 하나 정도. 그렇죠, 그 정도는 네. 하나 1원씩. 아, 하지만 그거를 가져간 사람 누군지 모른다. 분해가 되었다. 네. 제리 씨가 조금 그것 때문에 조금 나름 대로 좀 따뜻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는 거죠. 본인 채널에 올린 캐논은 630만. 630만. 물론 엄청난 조회수긴 합니다만 원작을 생각해보면 진짜 네. 되게 아쉬운 네, 성적이긴 하죠. 자, 누적 조회수 1억에 원조 유튜브 스타 14년 전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전국의 모든 기타 선생을 반강제로 캐논을 카피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 한국 일렉기타의 보급량을 전체 한 30%로 늘렸다라고 자타공인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 일렉기타 보급의 아버지 임정현 씨 대단하십니다. 아,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하시죠? 그냥 뭐 하는 거죠 뭐 그냥 제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자,
2010년도에 책도 하나 내셨고요. 내 앞에 네. 세상을 연주하라. 그리고 2017년에 정규 1집 내시고 예.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 이제 펀트로 본인 이제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곧 10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대형 네. 유튜버 네. 그리고 정규 2집을 준비하고 있는 네, 뮤지션으로서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 보여주실 정혜 씨와 함께 속이 길었다. 감사합니다. 진행해 보도록.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아니 대단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모시고 야마하의 퍼시픽카 PAC612V2FM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이걸 무르르듯이 세븐이라고 읽었죠. 네. 로마자 세븐이라고 네. 읽어도 될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정식 명칭은 V2FM이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예전에 저희가 한번 리뷰를 했었어요. 2018년도 9월 11일에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악기 구매하실 때 발상의 전환을 하세요. 저는 퍼시피카의 꺼끌꺼끌한 대중성 이렇게 했고 그때 점수는 8.5, 8.0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야마하의 PAC가 그 1부터 6까지 이렇게 라인업이 되게 촘촘하게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어떻게 보면은 대중성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모델이 요 모델이었습니다. V2 그렇군요. 모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21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엔트리급에서의 스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싱싱험에다가 뭐 그 전반적인 딱 그 엔트리 스트레스에서 바라는 모든 그런 예. 스펙들이 딱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서 그게 가성비와 범용성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던 모델이고 위로 올라가면서 뭐 하나의 그 킬링 포인트를 두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V2 모델에서 그 킬링 포인트가 확 들어간 게 이제 이게 픽업인 거죠. 아. 픽업. 네. 픽업 세트가 이제 좀 독특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브릿지의 세이모어 덩컨의 TB1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세이모어 덩컨의 SSL1하고 리버스가 사용이 된 요 픽업 세트가 네. 일반적인 그 밑에 있던 뭐 싱싱함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사운드가 마니악하다 이런 게 그때 이제 평가였던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중성이긴 대중성인데 꺼끌꺼끌한 대중성이라고 네네. 드렸던 게 그 세이머 덩컨과의 어떤 케미에서 오는 그 약간의 독특한 마니악한 그런 사운드가 이 V2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야마하가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세계 최고의 서브 브랜드, 세계 최고의 2위 브랜드 제가 이런 얘기들 가장 2위다운 브랜드를 꼽으면은 야마하는 1위인가 2위인가 맨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고는 하는데 그만큼 야마하의 라인업이 좀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독하다 싶을 정도로 그 가성비를 되게 철저하게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버즈비 그 리뷰 평점 기준으로 야마하 기타를 하면 거의 모든 영역대에서 8.5가 나요. 웬만하면 웬만한 8.5 평타 이상을 그죠. 네. 딱 8.5가 괜찮네라는 정도인데 9.0이면은 약간 야마하에서는 그거를 이제 그 윗 라인으로 보내는 거지. 8.5로 요걸 맞춰놓고 그거보다 더 잘 나올 거면은 가격을 좀 올리고 퀄리티가 안 나올 거면 가격을 좀 내리고 이래갖고 모든 라인을 8.5 정도로 맞추는데 이것도 약간 그 정도 점수가 딱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오늘 저희가 뭐 평가를 다시 한번 점수를 매긴다기보다는 그때는 저희가 저와 선생님의 의견이었다면 이번에는 또 실제로 연주하고 또 우리 형철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품으로 또 이걸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본인의 연주하는 본인의 기타를 리뷰한다라는 느낌으로 네. 연주자의 시각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네. 프로 할인 적용된 가격이 79만 9천 원이네요. 뭐 중가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8cm, 무게는 3.51kg가 나오고요. 뭐 개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현 씨 요거 기타 기준으로 3.5kg가 나옵니다. 두께는 43 플러스 1mm, 12프렛 뒷돌레는 76mm가 나오고요. 자, 탑은 플레임 메이플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플레임 메이플의 무늬가 상당히 화려하게 양쪽으로 쫙 펼쳐져 있고요. 뒤쪽으로 돌아가서 바디 볼게요. 바디는 엘더고요. 그리고 이게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개는 메이플이 반딱반딱하게 역시 유광 처리가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에는 그로버, 락킹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그라프텍의 터스크 너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41mm입니다. 지판은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350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미디엄 프렛입니다. 픽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세이머 덩컨의 SSL1 넥과 미드를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의 세이머 덩컨의 TB1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이거 푸시풀이 되기 때문에 이따가 저희가 요거 푸시풀 사운드 다 체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5A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윌킨슨의 VS50 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게 두 분이 지금 다른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한 분이 앰프 하나씩
해서 시연을 해주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가 기타하면서 해본 적 없는 그런 세팅으로 형철 씨가 팬더를 끝내주시고, 네, 그리고 정현 씨가 마샬을 끝내주시는, 반대군요. 네, 반대. 정현 씨가 팬더를 끝내주시고, 예. 이따가 형철 씨가 마샬을 끝내주시는 걸로. 네. 무슨 주머니에서 물 주섬주섬 그렇게 뭐 암을 꺼내. 제가 그 수맥 측정할 때 네. 갑자기 주섬주섬. 자, 그러면은 우리 팬더 클린톤 1단에서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단입니다. 네. 네, 2단. 2단. 뭔가 많이 우리 리뷰 같이 해본 것 같아. 왜 맨크로가 돌아가고 있지? 자, 3단이요. 좋습니다. 4단. 4단. 5단이요. 자, 그럼 1, 2단을 저기 코일탭을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코일탭. 네. 자, 1단을 놓고 저희 이거 체크 한번 해볼게요. 요거 네. 탭핑인지 스플릿인지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네, 방금 저희가 확인해 본 바 역시 코일 탭이 아니고 스플릿이었고요. 스플릿에서 이 아우터만 네. 나오게 되는 그런 식의 스플릿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린톤 쫙 들어봤고요. 지금 방금 저희가 잠깐 뭔가 그 SD카드 뭐 교체하느라 잠깐 쉬었는데 옆에서 이거 시연을 딱 보시더니 형철 씨가 바로 매크로 짜고 있었죠. 아, 나 나왔나요? 매크로 요거 이게 맨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샘플 연주를 할 때 그날그날에 매크로가 잘 나오면은 네. 되게 뭐랄까 기타 사운드 체크하는데 워낙 기분 좋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따가 매크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게인 톤 한번 들어볼게요. 레드락스 팬더 게인입니다. 예. 네. 오, 넥쪽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네, 넥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넥이요. 오우, 야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퍼시픽카의 꺼끌꺼끌한 대중성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 게인 넣었을 때 이 세이머던컨에서 나오는 이 뭐랄까 좀 남성적이고 입자가 굵은 사운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매력 포인트이고 이런 게 좀 매니악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느낌이에요. 예. 네. 예. 요거를 그러면은 다시 클린톤에서부터 우리 메이킹으로 공간계 좀 쌓아가면서 예.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하면 될까요? 이거는 그냥 마음에 드는 톤 아무거나 해가지고 편하게 치시면 돼요. 쭉 빌드업하면서. 일단 리버브 딜레이 한번 쭉 들어볼게요. 제가 페달을 잘 몰라가지고 딜레이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확실히 좀 진하죠? 네. 네. 그럼 여기서 코러스 끄고 오버드라이브 들어가 볼게요. 네, 한번 밟아볼까요? 좋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확실히 좀 사운드가 좀 이게 굵죠? 입자감이 되게 굵어서 네. 남성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사운드였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팬더를 저희가 잘 사운드를 모니터 해봤으니 이번에는 우리 형철 씨가 좀 전에 준비한 매크로를 마샬 시연을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네, 아무것도 없이 마샬 1단에서부터 굉장히 신경 쓴 매크로예요. 아, 좋네요. 자, 2단 들어볼게요. 좋다. 다음부터 아, 예.
여기 많이 씁니다 저. 아. 이 포지션. 네. 아 네. 4단 2단 4단이 굉장히 포지션 그쵸. 좋죠. 네. 3단. 네, 이번 4단. 팝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잘 나오네요. 5단이요. 어우, 좋은 매크로인데요. 3나는 매크로로. 자, 네. 자, 이번에는 저거 스플릿해서 1단과 2단만 들어보겠습니다. 1단, 2단이요. 네. 여기 스플릿 사운드예요. 자, 스플릿 한 2단 들어볼게요. 하프톤이죠. 네, 자 이렇게 클린톤 7종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번에는 마샬은 바로 그냥 마샬 게인으로. 자, 게인 들어보겠습니다. 리프 좀 더 들려주시겠어요? 넥쪽 포지션에서 한번 솔로 한번 들어볼게요. 확실히 팬더하고 쳤을 때는 둘 다 어떻게 보면 좀 성향이 이것도 좀 거꿀거꿀하고 저것도 맞아. 빈티지하다 보니까 그게 좀 더 강조가 되는 느낌이었는데 마샬은 그거보단 조금 모더나 사운드를 내주니까 오히려 밸런스를 딱 잡았을 때는 팝적인 사운드를 내는 데는 훨씬 더 마샬이 유리하다라고 네. 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보드를 이용해서 클린톤에서부터 공간계 묻혀갖고 쭉 빌드업 한번 부탁드릴게요. 훨씬 예쁜 소리가 나오죠. 네. 네. 지금 같은 기타에 같은 보드인데 네. 타이트하네요. 감성이 완전 달라진 느낌입니다. 네. 오버드라이브 한번 불러볼까요? 네. 레드락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시연에 특화된 플레이를 해주셨네요. 아, 네. 굉장히 샘플 연주적으로 아주 완성도가 높은 네. 아 재밌는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정현씨가 해주신 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퍼시피카의 좀 빈티지한 톤을 강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세팅이었고 형철씨가 들려주신 톤이 이게 되게 뭔가 꺼끌꺼끌하다라는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기 딱 좋은 포인트에서 팝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가장 네. 좋은 영역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느낌의 매력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매력을 합쳐서 합동시연을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야마 기타 챌린지에서 형철 씨가 우승하셨던 바로 그 곡이죠. 네. 정현 씨가 직접 편곡하신 마이클 잭슨의 블랙 워 화이트 그때 그 버전으로 예. 네, 두 분의 협연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야, 뭐 두 분 다 뭐 연주력이 뭐 워낙에 화려하니까 아주 그냥 듣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시연자들 오면은 마음에 드실 때까지 하셔도 됩니다 이러는데 너무 쿨하게 아니 됐습니다. 아, 네. 한번 하고 그냥 끝. 보통 네. 원테이크가 제일 잘 나오죠. 처음에 제일 좋아요.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 그걸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정말 쿨하게 한번 치고 그냥 됐다고 하는 시연자들은 와 정말 보기 힘들었는데 하여튼 두 분 연주 너무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곡으로 우승을 하셨는데 네. 우승 소감 우승 소감 우승 한번 부탁 소감 네. 최고죠 기타. 그렇군요. 그렇군요. 약간 좀 부상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조금 그런데 조금 더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나. 네. 아까 선생님이 SG 3000 줘야지 말고.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네.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기분이 최고였다고 하니까 뭐 그것만큼 뭐 좋은 이벤트가 있었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형철 씨의 소감까지 들어봤고 저희가 예전에 이 점수를 이미 드렸던 기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리뉴얼하는 건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대신에 두 분이 이제 본인이 직접 이 기타의 유저로서 그리고 연주자로서 추천해 줄 만한 어떤 포인트 혹은 타겟팅을 이렇게 좀 해주신 다음에 한 줄평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 형철 씨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이 기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둥글둥글한 기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되고 저기서도 되고 하지만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색깔이 조금 없는 점. 하지만 그 색깔은 사실 연주자 손에서 치우면 되는 부분이라서 네네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둥글둥글한 기타. 그러면 범용성이 있다. 범용성은 충분한 것 같아요. 범용성이 네. 충분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겟팅을 해주시자면은 가격대가 일단 한 80만 원 정도 하니까 네. 어떤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거는 모두가 약간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누가 써도 된다. 네. 남녀노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현 씨도 한번 타겟팅을 한번 해주시죠. 이 기타의 장점이라든가 뭐 얘기할 만한 포인트. 네, 있다고. 되게 비슷합니다. 되게 모범생 같은 기타고요. 모범생. 네, 어디 하나 모난 데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한 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브릿지 픽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네. 저 시모어 덩컨을 되게 많이 써봤는데 SH4 제일 많이 써봤고 네. 근데 이거는 되게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뭔가 좀 이 그 약간 좀 굳이 앰프로 치면은 메사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밑에서 한 방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네. 있어가지고 그 입자에서 오는 그 뭔가 그 파괴력 같은 게 살짝 네, 야마 게 있죠. 네, 맞아요. 야마라고 업계 용어가 나와서 약간 이렇긴 한데 네. 어쨌든 확실히 그 한 방이 있기는 있죠.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모범생이지만 한 방을 좀 하고 싶다 하면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생각해보니까 이 기타를 이 기타 라인을 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잭 타마랏도 있고 네. 양재인 쌤도 있고 지금 저도 있고 형철님도 있고 네. 이런 분들의 연주를 좋아하신다면 네,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건 뭐 거의 내 연주가 마음에 든다면 보장해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의 진짜,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그 브릿지 픽업 세이머 덩컨의 그 질감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특징이자 여기에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정말 모난 데 없이 둥글게 여기저기 적용시킬 수 있는 모범생 같은 기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형철 씨부터 한 줄 평 치죠. 역시 야마. 역시 야마. 알겠습니다. 저는 인기 많은 모범생인데 한 방이 있다. 네, 인기 많은 모범생인데 한 방이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제가 이제 한 조평을 드리기를 퍼시픽과의 꺼끌꺼끌한 대중성 이렇게 드렸어요. 그 포인트에 조금 많이 좀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거기에 아까 저는 형철 씨가 연주해 주신 그 마샬 사운드가 저번보다 훨씬 더 되게 인상 깊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꺼끌꺼끌하지만 팝적인 대중성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팝적인 오늘 새로운 면모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리뷰를 진행해 봤는데 선생님이 없으시니까 약간 빈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선생님이 저기 계시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함께한 느낌의 네. 그런 리뷰 네, 오늘 같이 잘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형철 씨도 앞으로 뭐 연주 활동 많이 기대를 할 테니 네, 좋은 네, 연주 많이 보여주시고 정현 씨는 뭐 지금처럼 원조 유튜브 스타로서 네, 계속해서 책임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본인 채널에서 9천만 예. 넘는 영상이 나올 때까지 네. 열심히 좀 달리겠습니다. 네, 달려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유튜브 좋아요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다시 한번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 수고하셨습니다.